오늘 2월 15일 토요일을 맞이해서 토요 산행을 나왔는데 이렇게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참 막막합니다. 오늘 또 우리 회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안녕.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가는 데까지 가보자. 길을 피해 주실 줄 믿어요. 길을 피해서 한번 가봅시다. 네, 가는 데까지 참, 가봐요. 예. 좋아, 첫째요. 네, 맞아.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비석을 피해서 여기. 먼 곳을 달려왔는데, 어쩌, 여기 새로운 환경을 접은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 언젠가 와와서 와봤던 곳인데. 전생에? 전생에. 아, 좋습니다. 좋죠. 네, 네. 여기. 저도 좋아요. 비가 안 와서 좋아요. 비를 피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좋습니다. 비사이로 가라. 네, 오늘 사방에 오는데 기분 좋습니다. 민동산이라. 그래도 우리 다 해요. 우리 걱정 마셔. 운전하시라 하신이라고 고생했는데 어쩌 기분이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비교하면 사막 어떤 사막 어떤 기분이야? 여기요? 예. 그래도 뭐 파릇파릇한데요. 파릇파릇해요? 나는 여기 올 때마다 수고하세요. 저거 풍차가 있어가지고 약간 또 다른 기분이 들어. 풍차 때문에. 네덜란드 네. 입구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 예, 그러면은 사막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한번 오늘 임해 봅시다. 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갑시다. 네. 나무 밑은 거무태태하고 위에는 약간 회색빛이 돕니다. 무슨 조화일까? 그러니까 유동 마실로 소 실갈 우리 여기다 몰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와싱턴은 이런 게 많더라. 아, 그래요. 나무 기분이 얘기가 있지. 소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또 소몰이 할 때가 여기 한국에. 근데 삐뚤이가 내가 사람들 삐뚤이. 그래서 야 오늘 이것도 해고 왔잖아. 무서워요. 별로 그래 지금. 내가 냉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역시 테이블 저기네. 이거 냉이야. 냉이야 냉이. 이거 가만 있어봐. 이것도? 기어 냉이. 냉이야 가만 있어봐. 기어 가만 있어봐. 이렇게도 아니 내가 찔러. 아니 이걸 따서 냄새 맡아볼 때. 냉이야. 뿌리 보면 또 길어. 냉이야. 나 칼 있어 뒤에. 와 웬일로? 언니 옷님을 다해. 내가 쑤실게. 알았어. 알았어. 보자. 이거 넣어야 되겠다. 냉이야 냉이. 냉이야 향이 냉이에요. 맡아보세요. 어디, 어머 냉이다. 냉이다. 봐. 긴잖아. 냉이다 냉이. 그러니까 이 언니 어머. 말을 안 믿어. 언니 우리 냉이 켜자. 냉이가 있어. 냉이. 엄마 냉이야. 아니야 냄새 맡아봐. 어머 냉이야. 야. 냉이다. 아이 커다. 나 칼 있어. 어디 이 줘봐. 맞아. 냉이야 향이. 냉이 뿌리가 길어 맞아. 이거 진짜 냉이에요. 어이, 진짜 냉이다. 나도 몰랐는데 꽃 때문에 알았어. 언니야, 근데 여기 해봐. 여기 다 냉이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만 있어. 하나만 된장찌개 넣어도 향이 다. 아니 있어 또. 이거 기대 이거 이것도 봐. 걔 아니? 걔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긴 거 같은데? 아니야. 뭐 기야 그것도? 걔는 아니야 회장님. 아니야? 얘야 얘. 은수가 얘. 냉이 숨바구니. 어떻게 알아? 냉이 냉이. 꽃 보고 안 되잖아. 꽃 보고. 아 이 꽃. 그래 요거 하고. 근데 지금 꽃필 때가 아닌데. 이해하고. 요거가 거기서 있다. 가만있어 봐. 나 맨 위에서 비닐봉투 꺼내줘요.
이거 깨끗이 흙 털어서 이따 우리 된장찌개 넣어 먹자. 근데 왜 개만 있지? 여기도 있어. 응. 이상하다, 그치? 세상에 이런 일이. 왜 고구마 있지? 얘 냉이야, 얘 거. 이게 시골에 이거 무슨 저거일까? 무대일까? 내 생각에 소, 우리 학교 다닐 때 구리형대 생각나네? 좀 다르지만은. 아, 소 줄 세워가지고 번호 줄어요. 너무 힘내기는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노래 한 곡씩 부릅시다. 아니, 정말 안 넓읍시오. 봐봐, 뒤에 풍차도 돌고, 어? 네, 여기 끌어주 그래요. 그래, 그 여성분들 노래 한번 부르자고. 뽑으시지. 자, 간단히 한 소절.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해봐, 씨발. 한 잔에, 한 잔에, 뭐 이렇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야? 노래야. 왜 네가 거기서 나와? 클럽에 오빠하고 가는 거, 뭐. 걔한테 그래. 아니요? 여자애한테 전화를 해. 언니야. 진짜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오늘. 근데 비는 피했는데 날씨가 좀 싸늘하네요. 싸늘해도 지금은 그래도 계절상 나름 겨울이잖아요. 여기 오면 뭔가 마음이 포근해지고 좀 한가해져. 네. 이게 능선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풍차도 보고. 네. 이 걸음 자체가 느려지네요, 갑자기. 예. 볼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우리가 저기도 예,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뭘 저렇게 열심히 찾고 계시는지. 아, 오늘도 즐거운 산에 즐기러 나왔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즐겨보죠.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예, 예. 아, 저기도 참 차도 한가하시라고. 예, 이거 봐. 그러면 여기 등으로 오고 뒤로 걸어봐. 아까 같이 등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자, 뒤로 살살. 아, 이거 좋다. 오케이. 이거 딱이네. 저기 해무리가 쫙 이렇게 있는데. 해가 떴으면 여기가 떠 있네. 아, 달무리인가? 저거 해인가? 해. 가자.
저희 회원님들은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아, 이 도로가 원래 찻길이었을 것 같은데 새로운 큰 도로가 쭉쭉 뻗은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 도로는 크로스되고 아, 이제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견디고 이제 큰 자유만 하고 얘가 작으면 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택시. 예. 우리 거기 티 있는데. 티. 예. 아 근데 컵이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지.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올라가는데 힘드는데. 아니, 그래도 먹을 겁니다. 거의 다 와가는데. 그래서 먹어야 돼. 예, 그럽시다 그럼. 먹으면 안 될까요? 내가 이게 이건 진짜 물렁물렁해. 저기 응? 형수님 주세요 주세요 응? 이거 조금 잡수세요 여기 왜냐면 입맛만 다져요 예예예 예, 예, 예. 이거 한 모금씩 먹어야 돼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건 없지만 가정국만 해도 네. 혼자서 다 해 이왕이면 그냥 저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여기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았던 저 시골의 당산나무 그 나무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하나 서 있습니다. 벤치도 마련되어 있고 한번 잠시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치면 느티나무 같은 거 맞아.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여 내게 와서 쉬어라. 맛이 좋습니다. 지하수네. 네? 아우 연꽃잎도 있네. 목말랐어. 오 연꽃. 아니 누가 좋아? 연꽃잎도 있어. 세상에 어떻게 잘 나왔냐? 회장님 이거 소루쟁이 아니야 이거요? 이거 한국에서 소루쟁이 있잖아 왜? 비슷한데요? 예, 개 약해 소루쟁이. 또 약이 약도 쓰죠? 잎뿌리 네. 얘 잎도 된장국 끓여 먹어요. 아우국처럼. 통과! 이것도 통과하는 거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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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봐, 옳지.
여기 앉아서 여 다운 다운그레이드 뷰를 보잖아요. 어머 저거 뱀 같아 뱀. 어 그러니까. 길이 뱀 같아. 우리 올라왔던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 빙빙 돌아서 이렇게. 와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의자. 고마운 생각을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좀 쉬어야죠. 맞아요. 이거 해놓은 지 오래된 것 같지 않아? 되게. 아, 참.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했으면 훨씬 멋있는데. 예. 항상 아쉬워. 그러지만은 우리가 나온 이상 웨더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코트를 보더니까. 근데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항상. 예. 이 정도면 네. 훌륭 거다 생각하고. 그럼요. 하루 종일 오는 비인데. 중간중간 조금씩 비가 그치잖아요, 또.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탁월한 선택으로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도로 야끼마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은 관계로 아마 이 도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산로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로써 여기가 끝입니다. 등산 끝. 아, 고생들 하셨어요. 얘는 뭐예요? 아니, 사막에 굴러다니는 거식이에요. 거식이라고 알란가 몰라. 그런데 얘 너무 멋있네요. 뭐 집에 얘 갔다가 형 갖다 드리자. 그러면 좋고. 아메모가 진짜 좋아하겠네. 어머, 안 드셨는데 좋아하겠네. 이게 안 떨어질 거예요, 이제. 셀카? 예. 저기 풍차. 나는 항상 풍차가 좀 나는 아직 소년인가 풍차를 보면 달려가고 싶어. 풍차한테. 그럼 돈벌이가 돼서 달려가고 싶은 거 아니고요? 아니요. 달려가고 싶어. 달려가고 싶은 거 아니실까? 그 옛날에 그 워즈워드가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했어. 근데 맞아. 나는 저 풍차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뛰누나. 아이고 씨. 발음이야. 아직까지도 예. 자, 이제 내가, 내 그 말을 예, 써먹었습니다. 이제 풍차를 본 느낌 여기서. 자, 즉시 생각나는 것 어떤? 돈벌이가 얼마나 될까? 돈벌이 얼마나 될까? 오케이, 좋았어. 자, 풍차 보고 어떤 느낌? 오는데 얼마나 팔 아플까? 풍차가 얼마나 팔이 아플까? 오케이, 좋습니다. 돌면서 에너지를 만든다 했습니다. 아이고, 참.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 풍차를 보고 어떤 느낌? 예쁘다고 생각해. 아, 예쁘다고. 진짜, 진짜 예쁘죠. 소녀 감성이네. 나무 밑에. 아, 난 풍차를 영어로 금방 물어봤어요. 미어라네, 미어. 윈, 윈 미어. 윈 미어. 윈 미어. 바람 풍차. 미어. 우리 투대지 좀 봐요. 투대지? 투대지? 참 특이하게 돌아가는 무슨... 가까이서 보니까 맞죠. 이러면 나 돼지 아닌데요? 맞죠. 연습 같아. 살려줄? 풍차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며 걷다니. 이 여기 사방이 다 풍차야? 우리 관리를 한잔넣어야 될걸? 아마 나오면서 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얀 색깔이 이상해. 이게 새 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네요. 아이고.
예뻐. 멋있어. 겨울 안개꽃이야? 꽃송이는 안개꽃송이야. 겨울 안개꽃. 안개꽃 같이 보여. 네, 겨울 안개꽃 같아. 사막에 오니까 다른 색다른 것도 보고 좋습니다. 네. 이거 저거 장식이 되겠다 진짜. 그 가시가 많고. 네. 가시 장미니까. 장미. 아니 조금 더. 저 반찬 여기로 넘어버려요. 어 그래요? 아니 대체 없어요 이거. 여기다가 덜어서 주쪽으로 나눠. 회전병. 이미 끓었던 거라. 그러니까 그만 끌게요. 네 끄세요. 팔팔 끓여야지. 아니 아 끓었다니까. 간을 봐보고. 좀 이렇게 좀 덜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여기다 넣고서. 무슨 그냥 생 것도 먹는 거야. 생 것도 먹는데. 안 해도 같지 않아? 다 옹기종기 앉아서. 어머. 왜? 냉이 향이 나. 이거 왠지 이래? 먹어봐. 와 이거. 냉이 아까 생그저 냄새가 강하더라고 아까 그. 야, 네가 아니, 진짜. 어, 냉이 맛이 난다. 어디 봐. 이거 웬일이야? 이건 내가 캔 뿌려서 나는 거야. 맞아 맞아. 방금 알려줬거든.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니네는 몰랐거든. 맞아. 냉이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거든. 어, 냄새를 못 들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뭐 냄새를. 맛있는, 진짜 냄새가 난다. 그건 내준다. 한국에 있는 거보다 훨씬 나. 잘렸어. 맞아. 시원찮아서 잘라야 되겠어 내가. 아니, 저기 저 줘봐 그거 좀 줘봐. 정라씨 그거 좀. 그거 자르려고 그랬는데. 고기 많이 좀 그러지. 진짜. 자. 고추 많이 넣어줘. 고추 많이 넣어줘. 이렇게 좀 잘하지 여보. 아니 그래도 우리 거부터 썼더니야. 방세부터 넣어야지. 반찬을 좀 여기다. 아니, 여기다. 응. 이건 그냥 먹던 거라서 그래요. 그쪽으로도 그쪽으로도 가져가셔. 어머, 어떻게 냉이 맛이 날까? 그 몇 개. 끝내준다. 끝내 진짜. 자, 둘이 사이좋게? 아, 이거 2인분이에요? 네. 아닌데? 아닌데? 나이야? 언니 먼저 또. 알았어. 그럼 따로 줄게. 자, 우리 차, 청남씨.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줘. 아, 끝내준다. 어머, 그럼 오늘, 네. 오늘 그게 뜨끈뜨끈한 국물이 뭐예요? 냉이국. 냉이국? 냉이 된장찌개. 냉이 된장찌개. 냉이 된장찌개. 네, 송무님이 해오셨죠? 네, 냉이. 우리 된장찌개. 맛있게 먹읍시다. 부추까지. 부추까지 넣었어, 우리. 부추도 넣고. 이거, 오. 이거 웬일이래? 맛있다. 간이 짜나? 그러네. 밥을 그냥 여기다 덜었어, 왜냐면. 냉이 맛이 나는 거야? 응, 나는 거잖아. 냉이 향 안 나? 예, 앉으세요. 우리가 사막에 와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데서 환상의 자리야 이거. 참 밥을 먹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밥 좀 안 우리는 늘 행운이 따라줘요. 예, 예. 밥 먹는 장소도 이렇게 따라주고 그지. 즉석에서 냉이도 캐가지고 이렇게 또 국도 그래 먹고. 언니 파 안 먹고 잘했어. 왜냐면 파 넣었으면 냉이가 죽었을 거야. 부추도 부추 향도 좋다. 부추 딱 어울리고. 좀 짜나? 맛있네. 밥 말아 먹으면 돼. 이 팀 하는 거 보니까 바닷가가 저게 태워서 국이 아니니까. 아이 거기는 둘이 깨가 쏟아지네. 저 다음부터 저쪽으로. 저 다음에 둘이 저쪽으로 본질 정분이 났어. 다음에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어. 자. 아니 지금 뭐이 뭐 사꾸미. 바닷가 가서 조개 국 끓이는 얘기 하는데 언니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이제 바다 갔다 오면 조개 잡아서 조개 국 끓이지. 안 잘리지 그때는. 그때 상황이 맞는 거. 구수원이 좋다. 여기는 아구포. 아구포.
이거는 머위 조개살. 머위 조개살. 아. 이게 막 나온 거. 우엉. 사과 샐러드. 샐러드고. 와. 골고루 있네. 오징어채. 이건 머위. 머위. 보이니. 장떡? 아, 김치떡? 김치떡. 김치. 장떡? 참 골고루다. 제일 중요한 된장국. 아까 부글부글 끓을 때 할 줄 알지. 아까 찍었어? 우리랑 현수표 된장이야.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고. 된장이 현수표 된장이에요. 현수가 만드는 거예요? 그 현수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 네. 우리 아. 현수씨. 산에는 된장을 먹어야 되는데 산에 다니면서 가끔 된장 먹으라고 그래서 안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진심이 싸주는 거죠. 아 진짜 귀하네. 이 된장 집에서 만든 거야? 현수 씨가? 현수가 누군데? 있어. 한국에 살고 made in Korean. 아. 언니 동생. 명동생. 유일한 내 동생. 사라하고 장남이하고 동창이야. 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only one 동생. 데뷔집 같이 있네. 오, 데뷔집이네 진짜. 데뷔집이네 새 집. 어머, 새 집 새 집. 새 집이 미국도 새 제 집이야 제 집. 저 새 집 지붕에다 할 때 저렇게 돼. 흙하고 해다가 그렇게 갖다가 붙이더라고. 뭐 샀어요? 나 파스타 샀어요. 파스타? 이거 원래 홈메이드 파스타를 어디든지 있으면 사요. 맛있어. 홈메이드 파스타 이거? 네. 내가 만드는 건데 스페셋이. 스페셋인데 쫄깃 거리고 확실히 틀려. 구수하고. 가격은 얼마예요? 8불이었어요. 8달러 쓰는데 이게 맛있는지 뭐 하는지 몰라서 이거 하나만 사봐요. 저기 저기는 시음회 하나? 시음회? 뭐? 와인 심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물어보려고. 아 물어보려고? 아니 우리가 이거 피노노인데 그 킹거 에스테이트 저기 유진이 한번 갈보려고 찍어왔거든.